손 진짜 못생겼다. 대청소를 끝내고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짱 시원해. 드디어 온수 매트를 정리했습니다. 이거 물 빼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햇빛 보라고 창가에 두었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연두 색깔. 이 새로 난 새순인데 진짜 잘 자라지 않아요? 짱이야.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를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패드에 있는 완성됐던 영상들 컴퓨터로 옮기려고 지금 이걸 뭐라고 하더라? 가상 드라이버? 거기에다가 올리고 거기서 다시 다운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봐봐. 1년 더 걸려. 제가 오늘 이따가 9시에 최초 공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올까봐 혹시나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9시에 같이 볼까요? 하고 설문을 올렸어요. 근데 저 이거 설문조차도 처음 해보거든요. 남미 올린 거 막 해보기만 했지 제가 직접 올려본 게 처음인데 짱 신기해. 나는 같이 볼래요? 네, 아니요 이렇게 두 가지로 했는데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은 뭐 아니요를 누르겠지 하고 결과를 지금 봤는데 다행히 같이 보고 싶대요.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것도 처음 해보고 최종은 진짜 처음이고 너무 재밌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요리 마스터가 됐나봐요. 이게 기다릴 일만 남아가지고 할 게 없네요. 왜 항상 이렇게 찌개를 끓이면 국처럼 될까요? 짠! 오늘의 저녁 혼자 먹습니다. 빠지면 섭섭하죠? 이거는 된장국이 됐어요. 찌개는 못해. 이게 기대가 된다. 스팸. 맛있는데 생각보다 덜 바삭바삭하네요. 제가 좀 덜 구웠나봐요. 근데 괜찮다. 기름 안 튀게 구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와플 기계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 와, 네 명 있다. 이게 나 포함해서 네 명인가? 이게 뭔데 이렇게 떨리지? 계세요. 기다리는 동안 카트 한판 하고 올까요? 지름길 진짜. 지금 5명 있어요. 이게 아마도 저 포함이겠죠? 그러면 4명 있는 거네. 5명이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3명이서 볼 수도 있어. 어떡해. 안녕하세요. 아, 너무 웃기다. 이렇게 약간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건 진짜 처음이니까. 제가 항상 댓글로만 얘기를 하고
오 진짜 이때 한번 질문을 막 받아봐야겠다. 언니 렌즈 살 때 땡땡 렌즈 주세요 하면 주나요? 네. 근데 브라운 렌즈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썸데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게 약간 그 느낌이다. 맨 처음에 유튜브 영상 처음 올렸을 때 그 느낌이에요. 지금 되게 막 긴장돼. 그때는 몇 시에 올렸지? 근데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올렸던 것 같은데. 올리고 나서 조회수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막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 1, 2? 막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되게 좀 그랬어. 저는 근데 진짜 렌즈 리뷰 하기 전까지는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정말 별로 안 나왔거든요. 아, 참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최초 공개 이런 것까지 하게 될 줄이야. 나 기분 진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그럼 렌즈 끼면 라식 못한다는 거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라식 잘 몰라요. 라식 라식 잘, 자세하게 잘 몰라요. 언니 투명 렌즈 영상 좀 올려줘요. 오렌지에 있는 투명 렌즈 종류로. 아, 투명 렌즈 지금 오렌지에 없는 거를 지금 테스트 중이거든요. 오렌지 없어요. 언니 혹시 새 렌즈 뜯었을 때 그 보관용액은 정체가 뭔가요? 저번에 안 버리고 놨던데 무슨 결정체가 남아있어요. 그게 그 결정체가 소금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염도 조절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물이 증발하고 건더기가 남아요? 그게 남아요. 그게 남아요. 아 지금 내가 제일 말 많이 해. 라식이나 라섹하고 렌즈 끼면 안 되죠? 렌즈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아 그니까 렌즈 포기할 수 없으면 수술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데 채팅을 못 치고 있어. 불편해요. 수술하고 끼면 불편하고 충혈이 기본 장착돼요. 각막을 깎으면 눈이 평평해지는데 그 이게 깎기 전에 애들이랑 평균으로 나왔던 건데 평평한 눈에 이렇게 끼니까 베이스 커브가 이때부터 진짜 안 맞아버리는 거죠. 왔어? 몇 명이나 들어와있어? 야, 19명. 꽤 있네? 그치, 엄청 많지. 1! 스타트! 아! 끝났어. 너무 재밌어. 이제 막 물어봐. 60명의 아, 손님이 들어왔네. 근데 채팅이 계속 되네. 아 이게 안 나가면 계속 할 수 있나 봐. 하 끝났어 채팅이. 다른 용도를 찾으래. 인사도 못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출근하는 것 같아. 출근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더워요. 26도, 7도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반팔 원피스 입고 갑니다. 옷이 아주 가벼워져서 좋아요. 이거는 뒤에 이렇게 주름이 있는 아주 귀여운 옷인데 한번 입어봤어요. 다녀올게요. 아 진짜 여름이에요. 여름 진짜 뜨겁다. 대박이다. 어디였지? 어 여기 있네. 짠!
오, 이것도 왔다. 스칸디 아쿠아랑 라이트 그레이도 왔어요. 와우. 색깔이 너무 비슷한데? 엄청 비슷하죠? 이게 아쿠아고, 이게 라이트 그레이. 너무 비슷한데? 어, 색깔 너무 헷갈린다. 짠, 요거는 이제 제가 리뷰를 하고 매장에 기증을 하겠습니다. 아, 매장 건데 제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을 할 건데 오늘은 출근 전에 중고거래 당근마켓에서 물건 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구매를 하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거를 질렀을지 보시죠.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입고 출발합니다. 이 가방은 항상 질문을 받는데 데케 하프백이에요. 항상 질문 받는데 항상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저는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고 아이패드가 쏙 들어가는 아주 괜찮은 가방입니다. 아무튼 저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짠! 짠! 드디어 샀어요. 이게 내구성이 솔직히 20만원짜리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 그래가지고 맨날 살까말까 고민하다가 마침 중고거래에 엄청 괜찮은 물건이 되게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길래 냉큼 샀습니다. 빨리 가서 연결해보고 싶어요. 오자마자 뜯어봤습니다. 장착을 해놨어요.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자꾸 여기를 뜯어내버리는 중인데 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찹! 꽂으면 됩니다. 이 옆모습이 예술이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데 들어가서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소리 되게 귀엽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제 맥북을 사기 전까지는 더 이상 애플 제품을 사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에어팟 프로의 맛을 보기는 했는데 저는 커널형을 싫어해서 참 다행이에요. 그거는 안 살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제 앱등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전까지. 맥북은 아마 내년에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비상금을 모으고 있는데 잘 안 모이네요. 근데 이게 기능키가 없어서 살짝 아쉬워요. 저 이거 기능키로 볼륨 조절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숫자가 끝이에요.